담비야. 예전에 누나가 데려왔을 때그 얼굴 같아. 아주 말끔하게 이발을 했네. 담비야. 재롱이 옛날에 그냥 빡빡 밀어주세요 할때 시절 같다. 문 열어줘. 귀여워? 깔끔하지. 우리 담비 내일 초등학교 입학한대. 진짜 아기 강아지 같아. 재롱이는 방금 목욕했는데. 오, 둘다 깨끗하네. 너 무슨 이상한 샴푸 냄새야. 너좀 작아졌어 재롱이보다. 원래 담비 훨씬 컸는데, 그치 재롱아? 완전 아기 강아지 같아. 재롱이가 지금 담비를 탐문하고 있는데? 담비한테 물어봐. 어디 가서 있냐고. 샵 물어봐. 샵 물어봐. 샵 옮기게? 샵 옮겨야 돼. 재롱이 지금 무엇이나 신나가지고. 담비 너무 예뻐. 담비 너무 예쁘다. 예전에 그 재롱이 뭐. 나도 그 얘기했어. 딱 그 느낌인데? 예전에 재롱이 그거 같아. 재롱이가 지금 담비한테 좀 많이 가네? 그러니까. 샵 공개라는 어디서 한 거야? 야, 나 샵 별로야. 좀 알려줘봐. 나도 가보자고. 뭐야, 나샵 별로야. 이러면서. 일로 와봐. 왜 이렇게 또 흥분 상태야? 왜냐면 목욕했어, 잠깐만. 먹겠으니까. 충분하대네. 애기 강아지가 됐네. 그전엔 꼬질이 애기 강아지가 꼬질이 애기 강아지 같아. 꼬질이로니까 꼬질이 애기 강아지 같았는데 지금은 진짜 애기 강아지. 어유. 너무 예쁘지? 옆모습이 더 귀여워졌어. 우리 재롱이 예전에 깎아놓으면 야 원빈이 삭발해도 원빈 아니냐 뭐 이랬잖아. 담비도 약간 그 과야. 그러네. 와 진짜 닮았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재롱이를 진짜. 이만큼 이거 깎아와봐. 그러면 둘이 똑같을 것 같아. 재롱이 이제 그 스타일 안 해. 왜? 나이가 들어서 그래? 아 이제 나이 들면 계속 이 스타일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최대한 이 스타일로 가고 있는 거야. 재롱이 샵 안 간 지 얼마나 됐지? 11개월이요. 내가 자른 작업들. 괜찮아? 그치 재롱아? 재롱이 대신 표실 편하지. 담비 지금 면봉 같아. 원래 예전 빨간 양말 신고 있었는데 하얀 양말로 갈아 신었다. 담비야. 그리고 내가 하나 깨달은 게 담비야 하면 모르고 담비 해야 알아. 담비야. 담비. 아니 담비. 담비? 아니 성조야? 아니 담비 이거 담비 아니 담비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그대로 못 따라해? 담비 아니 근데 내가 와서 오는데 재롱이는 재롱이 맞아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잖아. 근데 담비는 담비 맞아요? 확인할 길이 없네 하는데 담비는 얼굴 자체가 확인이라가지고 담비 맞아요? 진짜 재롱이 같다. 재롱이 맞아요? 꾸덕했어.